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사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경제인사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진행할 텐데요. 노심초사 안절부절 우리 스텔 미디어 팀장 차영석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가을이 오면 유튜브 조회수와 팟빵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리 시사인 차영숙 기자입니다. 야, 이제 여름도 안 왔어요. 여름 이제 여름이면 그러니까 벌써 가을이야. 가을에는 연연하지 않고 여름까지는 네, 그래요. 이종태 팀장님이 안 오셔서 차영숙 팀장님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불렀더니 또 가을까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 갑자기 더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름에 여름. 여름에 네. 여름. 다음 주에 또 서늘해진대요. 네. 늘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서 늘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있네. 좀 나눠가 주세요. 네. 시사인 그 마타아리 윤은선 에디터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사인 마타아리래요. 내가 시사인을 다 맡다는 것 같아요. 윤은선 씨가 저번 주에 9회 녹음하는데 네. 이종태 선배가 물어봤잖아요. 뭐요? 아, 도마타 한다고 해서 마타아리입니까? 9회가 되어서야. 9회가 되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이종태 선배. 참 무대요 무대요. 네. 정말 오늘은 이분이 얼마나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소리를 내다니요. 소리는 늘 내요. 이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클 수 있을지 스스로에 도전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에 웃을 때처럼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팀의 에이스 전혜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 전혜원 기자가 나왔다 하면 늘 얘기되는 게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분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네. 야, 넌 뭐 하는 거야? 이거 방송 사고야 지금. 컨셉이야 컨셉. 아우 나 진짜. 저런 애들이 원래 술 먹고 있잖아. 그러면 또 이야 막 이러면서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근데 오늘 왜 이종태 팀장님 대신 나왔어요 왜? 아 오늘 이종태 팀장님이 취재 일정이 있으셔서. 네. 아 이종태 팀장님 취재 일정 막 이러니까. 되게 보기 좋아요 팀이 아주.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팀장님이 바쁘시다고 지금 대신 나와주는 거잖아요. 대신 나와서 되게 의욕 없이 하고 있잖아 방송을. 팀장 네가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의욕 없고 성의 없이. 네. 취재 때문에 막 이러면서 거의 병든 닭이에요 지금. 네. 어쨌건 좀 힘을 내서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소식 준비해 오신 거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보다 뉴스 AS 먼저. 어머 뉴스 AS까지 했죠? 네. 정말 노심초사 안절부절 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니 이렇게. 네. 기사를 보다 눈에 탁 띄어가지고 아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약간 아, 이런 그래요 거라서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도전해 매일 자기가 공부해 어떻게 된 게 네. 네. 좋아요 자기가 알면서 남을 가르치면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얘기해봐요 네 그 왜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회사 그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사우디 네. 국영기업 혹시 전혜영 기자는 아나요 어떤 회사인지 의욕 없어 묻지 마 지금 겨우 나와서 지금 자기 하기도 힘들어 네, 아, 시사인사 낭독의 발견 그 사우디의 국영 석유업체 외 아람코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2240억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255조 뒤에 뭐 3600억은 있는데 우수리로 떼버리고 255조 이 영업이익이었는데 아우 어마어마해요 네. 진짜 그래서 이게 뭐 한 86년 동안에 이 실적을 안 공개를 안 하다가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다고 해서 한번 네네.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코와 관련돼서 지금 약간 AS 할 소식이 있는데 아 어떤 건가요? 그 4월 15일 날 현대중공업 지주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17%를 아람코에 1조 4천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뭐 콜옵션 이런 거 포함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람코가 그러니까 이번에 사들인 지분은 17.0%고 네.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최대 19.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서 그러면은 아람코가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 말로만 듣던 아람코가 드디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현재 미치게 생겼군요. 현재 스코아 현대중공업이 지금 74.1% 74.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 최대 주주는 현대중공업 지주 여전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아람코가 2대 주주가 되면서 현대 오일뱅크 지부 그 경영에도 좀 약간 관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것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람코와 우리와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AS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 제가 진짜 정유역교에 참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S5일이라고 있잖아요. S5일 예. 주유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S5일 네. 그 S5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였대요. 원래가요? 원래. 아, 그러니까 아람코가 1991년 당시에 그 왜 쌍용 양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쌍용 양회가 쌍용 정유 지분 35%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인수했대요. 아람코가. 아. 그리고 이제 쌍용 그룹이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진 다음에 추가로 28.4%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러면서 쌍용 정유 이름을 S5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아람코 굉장히 이렇게 저건 무슨 회사지? 약간 그랬었는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이건 사실 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S5일의 최대 주주가 그 아람코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S5일 지분도 매수해서 지금 아람코가 그 S5일의 지분 63.46%를 가지고 있는 우와, 최대 주주였던 그냥. 거죠. 예. 네,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 경제 인사를 하면서 아람코에 대해서 이제 배웠지만 아람코는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들어와 있었군요. 예. 아람코가 우리 생활에 아람단만큼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아람단.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정말 아람단만큼이나 가까운 곳에 네. 아람코가 있었군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보면 이 국내 4대 정유회사들 중에서 상당히 이 아람코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국내 이제 4대 그 정유사 보면 SK이노베이션, 네. 그다음 GX칼텍스, 그다음 S5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가 이제 4대 그 정유사인데 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S5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였고 그다음 이번에 그 현대오일뱅크 2대 주주가 아람코였잖아요. 그럼 4개 중에 지금 2개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자회사로 SK 종합 화학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2015년에 사우디의 석유화학 업체인 사빅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사빅 SK 넥슬랜 컴퍼니라는 걸 설립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뭐 고성능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네. 근데 이 사빅 혹시 저번에 얘기했는데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왜 아람코가 이번에 왜 자기네들 그 영업이익을 왜 공개했냐면 채권 발행을 위해서 공개를 한 거고 맞아요. 그 채권 발행을 왜 하려고 하냐면 저 사빅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그 채권 발행을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빅이 아람코한테 인수가 되면 SK 이노베이션에도 그렇죠. 영향을 SK 같은 경우도 네. 아람코하고 이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면 은근히 생각지도 않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람코가 이 정유업계에서는 우리 바로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래서, 다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기사를 봐가지고 아 이거는 AS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네.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 뉴스도 이렇게 계속 AS 해주시고요. 이 여러분들께서도 아람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새롭게 아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 이후에 이제 사빅과 어떻게 또 합작을 하는지 또 그것도 이렇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에 우리 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아람단도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네. 가자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뉴스는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네, 이게 그 무슨 소식일까요? 혹시 다들 지갑에 좀 얼마 현금 얼마씩 들고 다니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한번, 지갑 꺼내라 예. 그러는데 나 정말 되게 부담스러웠어. 일단 그럼 제가 얘기를 하면 왜 지갑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한국은행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한국인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현금이
8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만 원도 많이 갖고 다니는 거야. 8만 원 넣고 있으면 되게 든든하지 않아요? 엄청 부자인 거 아니야? 3년 전보다 이게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리고 가게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현금 비중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크게 밑돌아서 이제 현금 없는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2018년 경제 주체별 현금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가 2015년에 처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전국의 세대주 1,100명을 대상으로 3년 단위로 조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하고 12월 이때 그 가구주 1,100명하고 기업체 1,100곳을 면접 조사를 했는데 네. 뭐 기업체 조사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개인들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보면 일단 거래용 현금, 이 거래용 현금이라는 게 뭐냐면 설문 당시에 응답자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둔 현금을 말하는 건데 네네네. 이게 7만 8천 원 평균 7만 8천 원이 나왔고요. 이게 2015년 조사에서는 11만 6천 원이 나왔대요. 그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사실 좀 한 32.8% 줄어든 수치인데 자 이제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의 거래용 그러니까 지갑 속에 든 네네. 현금 20대가 5만 4천 원. 그래도 의외로 많네. 생각보다 많이 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20대하고 제일 가까운 전혜영 기자 지갑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어디 한번 봅시다. 20대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깜짝 놀랐네. 네. 얼마 있어 얼마? 제가 야 너 돈 많다. 야 제일 부자 아니야 이 중에서? 20대 후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직업에 뭐가 많아? 오 직업에 뭘 저렇게 많이 갖고 다녀? 잠깐만 2만? 아 대충. 야 지갑 정리 좀 해. 엄청 많은데 한 4만 원 있는 거 같은데. 한 4만 원? 네. 아니 오. 엄청 세더니 겨우 그거 아니야. 그래도 많다. 많네요. 30대는 평균 6만 7천 원이라는데 우리 저 윤원선 에디터는 얼마예요? 봐봐요. 저는 진짜 짠 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돈을 찾았어요? 아니요 돈을 찾은 게 아니라 남은 현금을 다 탈탈 써버려가지고 지금 이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 있고 아니 왜 지갑에다가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다녀? 나머지 현금은 진짜 지금 지금 1도 없어요. 완전 1도 없어 현금. 제일 부자 상품권이 제일 든든하지. 그러니까 참 특이하네요. 미아감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순서대로 하는 건데 네. 20대, 3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6만 7천 원이고 네. 40대는 9만 1천 원. 제가 40대인데 제가 40대였어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럼요. 좀 이따 50대 나와요. 기다리세요. 네. 이거 무슨 50대라고 진짜. 자 저는 5만 와! 5만 돈 많다. 5만 6천 원? 진짜 정리도 잘 돼 있어. 근데 이거 뭐지? 이건 전혜영 기자가 좀 읽어줄래요? 네? 뭐야 이거? 전혜영 기자한테 좀 전해주세요. 읽어달라고. 전혜영 기자가 뭐야? 그냥 마이크 대고 읽어주세요. 네. 아 진짜 뭐야? 아 이런 뭔데? 거 청취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아 이걸 집에서 자기가 오려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이렇게 보죠 이제 제가 이렇게. 야 진짜 차영석. 전 지갑에다 이런 걸 넣었거든. 차영석 정말 눈물 나게 방송한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지금 전혜원 기자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진짜 선물이에요. 집에 들고 가세요. 다이어서라도 진짜 코팅해서 액자에 끼워주세요. 이제 붙여놓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 언젠가 그렇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진짜 예. 우리 무슨 저희 같이 부채도사처럼. 그리고 이제 50대. 난 진짜 돈이 나도 진짜 지저분한데. 돈이 들어온다는 정렬의 레드 지갑. 돈을 많이 들어오고 정렬을 했는데 이게 다 영수증이고 카드만 세 개가 있고 저기 현금 있구만. 현금 있지. 현금은 만 원, 만 오천 원, 2만 오천 원이네. 2만 오천 원에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내가 뭐가 갖고 있냐면 1달러짜리를 아 그거 2달러가 지갑에 있으면 뭐 그거예요? 1달러 여행 갔다 와서 남아왔어. 사람들이 거지. 지갑에다가 특이한 걸 많이 있죠. 갖고 다니네요. 그래요.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시지 않습니까? 전 취재원 만나면 주려고요.
아. 전 세계 유일한. 아,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너무 웃긴다 돈이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50대는 좀 제일 많이 많아요. 갖고 있는 거네요. 10만 5천 원을 가지고 다닌다는데.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이번 조사하면서 월 평균 소득별로도 한번 봤대요. 그래서 월 평균 100만 원 미만 수입을 얻은 사람들은 3만 6천 원 평균.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입자들은 12만 2천 원. 그러니까 아. 소득이 굉장히 높아도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네요. 현금이 이렇게 많이 가지진 않는 현금을 별로 이렇게 지갑에 안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다 현금을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진짜 카드 한 장으로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 편의점, 뭐 택시, 버스, 카드 뭐 카드가 카드도 필요 없어요, 요새는. 네, 네. 휴대폰으로도 그쵸. 다 결제할 네. 수 있어서.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저는 그때 후배였기 때문에 선배들이 돈 갖고 다니는데 내가 왜 돈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 네. 밥 다 얻어먹고 다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슬프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현금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이건 조사가 됐나요?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뭐 이유를 각각 물었는데 일단 간편송금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현금 휴대할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게 38.7%. 그러니까 윤원선 씨도 저번에 왜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그냥 계산 한 명이 하고서 n분의 1로 다 송금해버리니까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어. 송금해버린다고 아니, 하니까 저도 휴대전화에 그 다 이제 데이터 깔려있죠 앱이 아 그러네 네. 어,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다 도난 위험이 있어서 그런 아. 그게 부담스러워서 24.3% 그러니까 진짜 살면서 그런 적 없어요 진짜 돈 딱 찾아놨는데 지갑에 딱 넣었는데 그 잊어버리는 거야 지갑을 난 몇 번 어 그런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어, 난 그러고 나서 진짜 지갑에 돈 많이 안 갖고 다녀. 그런 거 있어요. 난. 혹시 그럼 ATM에서 돈 찾은 다음에 거기 놔둔 적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지. 아, 저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진짜. 참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 꼬박꼬박 해보니 얼마나 정말. 여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이게 보면 확실히 저런 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층 보통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그렇게 감소하는 걸로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집에는 도대체 돈을 할 얼마나 이렇게 비상용으로 좀 두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네요, 보면 이것도. 비상금을 집에다 두고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뭐 23.3% 그러니까 이게 집에 현금을 둔다는 게 통장에 있는 돈 말고 네, 집에다가 그렇죠, 인출된 현금을. 돈을 집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금고에 있는 거 말고 아니 우리 집에도 그냥 근데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 왜? 진짜? 그냥 있어요. 예비용으로 네. 예비용으로 아 정말요? 네. 급하게 또 현금을 쓸 때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아주 급하게 갑자기 쓸 일이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오. 네. 어쨌든 그런 집들이 한 23.3%니까 대략 한 뭐 4분의 1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액수가 대략 평균 54만 원 54만 3천 원 우와. 그렇죠 뭐 한 요 정도 다 있죠 아 그래요? 되게 많이 집에다 현금을 두고 있구나 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3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은 3년 전에는 퍼센테이지도 좀 더 높았고 27%였고 보유한 금액도 69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가지고 있는 액수도 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재밌는 게 그럼 이 예비용 현금의 종류는 5만 원권이 79.4%라는 거예요. 그 전체 금액에.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권은 다 장롱 속에 다 있나 봐요. 지금 어쨌든. 아, 그렇고 금고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딱 비상금을 갖고 있는 거죠. 필요하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 저도 집에다 약간 어디다 숨겨놨는데. 아, 두 사람은 안 그래요? 아예 집에 현금을 그렇게 예비용으로 놔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뽑았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아니,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전혜영 기자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갖고 계시겠지. 그렇지 갖고 계시겠지 엄마 아빠는 엄마, 제가 그렇지, 가지고 와서 쓸까봐 저 집에 안 두는 거야 우리 집도 점점 줄고 있어 집에 몰래 고양이가 있더라고 가져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아 이런 그러니까 한국인에서 이런 조사는 그냥 어쨌든 오늘은 뭐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재밌는 조사네요 오늘은 주로 돈과 관련된 네.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요 그럼 다른 결과는 네. 또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각 가구의 지출액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 현금이 이런 조사도 했는데 32.1%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52%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쓰는 돈에
절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그렇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3년 전 조사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그때는 현금 비중이 38.8% 신용하고 체크카드가 37.4%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네요. 네. 그 신용 체크카드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가게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현금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장소 꼽았더니 예상대로 전통시장 그렇죠. 40.2% 네. 그다음 슈퍼마켓 24.4% 편의점이 10.3%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대충 우리 소비 스타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사실 전통시장 가면은 현금 내고 사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가면 현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 가면 사실 이렇게 조그만 카드. 거 사도 웬만한 카드 딱 맞아요, 존재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금 없는 사회가 정말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통계 그래서 수치를 봐서도 그렇고. 이번 조사에서 보면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런 예측도 좀 물어봤는데 일단 중장기적 여기서 중장기라는 10년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35.4% 단기간 내에 있다 이 응답이 15.9%니까 대략 합하면은 51.3%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낮거나 없다 이런 응답이 48.7%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대략 한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현금 없는 사회가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요거 준비 이 기사를 보고서 그 예전에 한번 2016년에 이종태 기자가 현금 없는 사회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웨덴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쓰여서 아마 어떤 그때 보고서 그때 외국 보고서를 가지고서 그때 작성했던 것 같은데 2015년 6월에 스웨덴에서는 이미 소매 거래의 95%가 디지털 기반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게에 보면 아예 우리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판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예전에 써 있었는데. 근데 우리도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이거 현금 없는 매장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네요, 네. 현금을 안 받더라고요. 아예 몇백 원도 안 받더라고요. 그렇죠. 매장에서는. 네. 아까 최강기 사회자가 저한테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주기로 했는데 한번 그런 매장 가서 얻어 먹어봐야겠네요. 카드를 뿜질러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주머니가 사라지는 거죠. 카드로 헌금해요? 카드로 헌금 결제하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자활,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자활을 위해서 거리에서 이렇게 잡지 같은 거를 판매하는데 그때도 역시 카드로 결제하게.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도 예. 그렇죠. 저기 그 빅 이슈. 네, 맞아요. 빅 이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요금을 현금으로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좀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그 왜 어떻게 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되었는지 이게 또 좀 궁금한 일단, 쟁점 아닐까요? 네. 현금 없는 사회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현금 없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현금 사회를 주도한 게 시중은행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스웨덴 같은 경우 시중은행 지점 중에 상당수가 현금감 관련 영업을 중단했고 그리고 2010년부터 스웨덴은 그 ATM 기계 있잖아요. 네. 그 현금 이렇게 입출금기를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현금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그 고객들한테 주는데 그래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스위스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스웨덴 인구 950만 명 가운데 300만 명 정도가 이 스위스를 쓴대요. 그러니까 돈을 굳이 내지 않아도 돈은 이렇게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굳이 현금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은 현금을 보관하는데 그리고 현금을 수납하는 직원, 그러니까 현금을 보관하는 비용이 일단은 적을 것이고 현금을 수납하는 직원도 별로 필요 없고 그리고 ATM에 투입된 그런 비용들이 일단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아무리 뭐 적다 하더라도 강도나 이런 현금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보안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이제 원천 차단을 이제 확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이 고객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지 않고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생기잖아요, 자기들한테. 아, 정말.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은행 입장에서 완전 좋은 거는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 주거나 그러면은 이 고객이 얼마나 신용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현금 결제를 안 하고서 이런 아까 이래서 스위시나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그걸 파악해야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은행 계정을 통해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얼마나 벌고 어디에서 뭘 얼마나 쓰는지를 지출 내역까지는 이렇게 샅샅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자기네 은행에 대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근데 그 뭐 굉장히 은행에서 편리할 수 있겠지만 듣기만 해도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은행이 모든 것들을 개인정보를 다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그러네요.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결제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가 어디서 그렇죠. 얼마를 쓰고 다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뭐 스웨덴 이제 이게 이제 이중태 기자가 2016년에 쓴 기사이니까 네. 그때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기사를 봤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번 조사한 거 지금 3년 만에 조사한 것인데 딱 수치가 일단 확 줄어드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젊은 층일수록 이렇게 제가 신촌이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떡볶이 파는 데에서도 보면 계좌 이체를 거기서 해가지고 확인하고 막 그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는 오히려 안 받는 데를 봤어요. 제가 카드는 안 받던데 계좌 이체는 된다고 하면서 네, 거기서 네.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서로 그 결제하고 그렇게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렇게 현금 대신에 지갑에다가 이런 걸 갖고 다니는 사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지갑에다 그런 구걸성 보호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다음 뉴스하고도 연관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금이 꼭 필요한 순간이 경조사비 낼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그때만 진짜 현금이 필요해.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애경조사에는 또 현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거나 그러면 사실 입금하잖아요 요즘은. 예, 저번에 왜 어디서 돈 받았다며요? 카카오, 카카오 뭘로. 제가 이제 그 뭐 우리 그 대학병원 장례식장 가면 그 유명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가봤더니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조이금 신용카드 결제 기계가 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내가 가진 현금이 없어도 네. 신용카드로 그거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 저희도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분들이 카카오 그 톡으로 카카오 머니 카카오 땡땡 카카오 땡땡으로 다 자기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사실 뭔가 많이 변했어요. 진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 말고도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에서도 뭐 이런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은 주로 돈 얘기만 좀 약간 주로 할 텐데 좋네요. 돈 얘기. 네. 그 이제 뭐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신한은행이 2019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고 이걸 발간을 했는데 이제 전국의 20세에서 64세 남녀 10만 명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신한 카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담은 건데요. 이게 2017년에 첫 번째로 발간하고 올해 세 번째로 발간했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 안에 보면 전국의 20에서 50세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그것만 이렇게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동료의 결혼식, 동료의 부모상을 직장인의 90% 이상이 챙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건 뭐 그렇죠. 그런 게 강하니까. 대체로 다 챙기니까 네. 그럼 대충 얼마를 내느냐? 동료의 결혼 축의금으로는 5만 원을 낸다는 사람이 59.1%로 가장 많았어요. 근데 사실 60%. 이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를 내야 될지. 근데 보통 5만 원을 진짜 많이 내는군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호텔 결혼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평균 9만 3천 원을 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결혼식에 자기 말고 본인 말고 누군가를 데리고 간다 하면 10만 원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평균 축의금을 평균하면 7만 3천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는 동료의 부모상 조의금도 똑같이 평균
7만 3천 원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통계 가지고서 어디 조의금을 딱 7만 3천 원 이렇게 내지 마시고.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별 걱정을 다 해. 아무튼 평균. 평균 내서.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5만 원이고 5만 원. 네. 뭐 둘이 갈 때는 한 10만 원 내는 거고 네. 가까운 사람 정도는 좀 친밀도에 따라서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내는군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뭐 애사도 있지만 경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도 있고 네. 5월 되면 이제 또 어버이날부터 해서 이제 줄줄이 이렇게 그렇죠. 아. 네. 아,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죄송해요. 가정에다 5월 앞두고 제가 부모님한테 그 상품권 주세요. 아까 그 지갑에 있던 상품권. 예, 안 좋아하셔 상품권. 아, 현금이 채운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얼마를 하는지. 그 일단 부모님 그 생신 때는 그러니까 적어 두세요. 이게 공정가인가 봐요. 이 부모님 생신은 20만 원.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설 추석에는 19만 원어치의 선물이나 용돈. 이거 그냥 용돈이야. 선물 필요 없어. 네. 네. 어버이날은 16만 원을 썼대요. 이게 평균이겠죠? 이게 이제 밥 먹고 용돈 10만 원 정도 드리고 뭐 이런 게 하겠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밥을 한 6만 원어치 정도 먹고 10만 원을 돈을 드려. 그러면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10만 원만 드리면 돼요? 장보자니 장보자나. 아, 예. 아, 그렇군요. 아유, 나가서 네. 드세요. 아, 밥하는 예. 거 힘들어. 자, 어쨌든 이 조사 내용이니까 그렇죠.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네네. 그리고 근데 보면 배우자 부모에게는 본인 부모보다 평균 2만 원을 적게 쓴다고 답했대요. 이래서 이혼하는 아, 거야. 우라통이 터져요. 제가 또 이런 문장을 보면. 이래서 면접 그러니까 끝나고 이혼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게 어쨌든 조사 대상이 20에서 59세 직장인. 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쪼잔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평균적으로 쪼잔한 건데 아무튼 조사 내용이 그렇다 하고요. 그다음 배우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는 평균 15만 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10만 원을 지출을 하는 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형제 자매 결혼식에는 62만 원. 아. 그리고 조카의 돌잔치에는 18만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네, 이게 평균적으로. 금 한 돈이 이제 이 정도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견적에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벌써 살아오면 이게 딱 벌써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이제 형제자매 결혼식은 가전을 한두 개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6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 누나 결혼할 때 누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문제예요. 돈을 사실은. 냈나? 어머. 듣는 누나 지금 청구할지도 몰라. 냈다고 얘기해야지. 제가 한번 누나한테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만큼이나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애들 용돈은 또 얼마를 줘야 되나. 네, 이런 그렇죠.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별걸 다 조사했더라고요. 네. 자녀 용돈도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월 평균 2만 원. 그리고 귀여워라. 초등 고학년이 되면 3만 원으로 인상해 줬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학생은 7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 대학생 자녀 용돈은 28만 원을 줬다는 게 평균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네. 많이 주네.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적게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따로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요 정도만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하긴 그 학생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아, 그런 건 난 더 주네. 바보네. 자, 이제 어쨌든 신한은행 조사 이 일종의 공정가긴 한데 네. 여기서 우리 교훈은 배우자 부모한테 본인 부모보다 평균 2만 원 적게 쓴다고 다 내년에는 바뀌겠죠? 네. 네, 바뀌어야 됩니다. 차영석 씨부터 얘기해봐요. 차영석 씨는 양심적으로 뭐요? 같이 줘요? 내 부모와 내 아내 부모의 용돈을 똑같이 준다. OX. 저는 제가 들지 않아요? 저 봐, 이거 봐. 네. 말꼬리 흘리는 거 오면. 아, 저는 제가 들지 않아요. 아, 진짜 이게 대한민국 남자 현주소야, 정말. 그러지 맙시다. 넉넉하게 드리세요. 네. 제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얼마 없고요. 아, 근데 아까도 진짜 그 경조사 때 이런 현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맞아요. 일상적으로는 진짜 일상적으로는 정말 현금 없어도 되잖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이체를 해도 다 현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현금 쓸 일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아까 그 현금. 스타벅스 매장 현금 안 받는 매장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관계 선배가 사준다고 할 때 같이 가보려고. 아, 저희 사무실이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윤은선 뭘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해. 알겠어요. 제가 주소 찍어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 어떻게 가도 될까요? 시간상? 예, 돈 문제 또 마지막 그 돈과 관련된 네. 혹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이에요. 리디노미네이션. 네. 네.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단위예요. 영어로 화폐 단위. 네. 그래서 그 앞에 리디노미네이션 이러면
한나라에서 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주화의 액면을 가치 변동 없이 동일한 비율로 낮춰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화폐의 호칭을 새로운 통화 단위로 변경하는 조치.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하면 화폐 개혁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디노미네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뭐 논란이 있었다라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소개가 된 거겠죠? 예,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 이 논란이 있었던 것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최근에 이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논란에 대해서 그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약간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좀 모르시나요? 알긴 알아요. 리디노미네이션. 경제부 기자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다는 그럼 낭독의 거는... 발견 전혜원 기자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시래 알고 있으면. 낭독하면 졸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자는 것과 안 하자는 쪽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이게 왜 저게 됐냐면 3월 25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네.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관련 논의가 좀 이어졌고 그 5월 13일 날 저도 이거 이 포스터 봤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 이런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잠깐 그 기사에 좀 약간 나왔었는데 일단은 하자는 쪽하고 안 하자는 쪽 의견을 좀 소개하자면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게 상식적인데 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화폐 액면가를 이렇게 보통 낮추게 되는 거를 뜻하는데 네. 주로 이제 하자는 쪽은 이게 좀 국가 위상이나 편의성 두 가지 근거를 대요. 근데 실제로 약간 우리 보면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그 주로 분필로 이렇게 써놓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데 보면 뭐 커피 아메리카노 3.5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표현했잖아요.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해놓는 거는 3,500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귀찮아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3.5라고 사실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외국인도 보면서 이해하고 우리도 사실 그걸 보면서 이해하는 거는 그 3.5가 3,500원을 뜻하는 거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자는 건 결국에는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화폐자를 낮추자는 거잖아요. 낮추자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을 보면 화폐 단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 한 잔에 막 10만 동 막 이런 거. 동이 어디더라? 베트남이. 아니 하여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커피 몇 잔을 사 막 10만 동 막 이렇게 나오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통화 단위가 좀 약간 이게 좀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배 이상 환율을 유지하는 나라가 OECD 안에서 한국이 유일하대요. 유일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통화 단위가 좀 약간 비슷해야지 너무 이게 크면 좀 약간 경제적으로 약간 뒤처진 후진국 같은 그러니까. 유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1000원을 1원으로 좀 변경을 하면 편의성이나 국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좀 그런 뜻이 좀 담기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경제 위상도 좀 이제 커졌으니까 네. 그렇게 하자 이런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자국 통화의 그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1960년대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서 그때 100대 1로 이제 적했는데 그리고 나서 달러 대 지금 이제 유로 쓰긴 하지만 프랑이었죠 옛날에 프랑. 그래서 그 비율이 한 자릿수로 조정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96년 기준으로 해서 1달러에 한 5프랑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그 전에는 거기에 이제 100을 곱하는 수준이었나 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쪽, 안 하겠다라는 쪽은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돈 단위를 바꾸면 돈 단위를 바꾸는데 드는 돈이 필요해요. 가령 ATM. 그렇죠.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다 바꿔 줘야 되고. 혹시 옛날에 그 2000년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컴퓨터 외에 숫자 뭐 박 투 그거 Y2K. Y2K. 그때도 사실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막 그때 막 나왔잖아요. 그때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돈 단위를 바꾸려면 이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0 참여정부 때도 이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그때 기사를
막 준비하려고 하다가 엎어지면서 그냥 기사 안 쓰고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한국은행이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직접 비용만 2조 4천억 원 정도가 든다. 그렇게 추산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실제로 그걸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물가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돈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왜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가령 1,000원을 1원으로 만약에 1원으로 1,000원을 1원으로 바꾼다고 치면 아, 1원으로 하면 되나? 이름까지 바꿔야 되나? 이래서 1,000원을 뭐 1환으로 예를 들어 바꾼다 칩시다. 그러면은 800원이나 900원짜리 물건들은 0.9환, 0.8환 이런 식으로 표기 안 하고 차라리 계산하기 쉽게 이참에 올리자 그래가지고 1원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번에도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경기가 좀 약간 하방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화폐 개혁을 하거나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한 불확실성을 경제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그 리디노미네이션의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두 차례 정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는데 1차는 1953년 2월 15일 이때는 그 화폐 액면 금액을 100대 1로 절하해서 원 단위에서 환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다가 1962년 6월 10일 날 이때 다시 환에서 원으로 바꿨어요. 네, 그때는 화폐 액면을 10분의 1로 조정하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보면은 이 화폐를 이렇게 싹 바꾸면 그 장롱 속에 있는 돈들을 다 어쨌든 시장으로 거둘 수 있죠. 그렇죠. 양성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좀 뭐 노렸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뭐 소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워낙 경제 규모도 커지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이게 쉽지만은 않겠네요. 근데 보면 카페에 어쨌든 뭐 커피 3.5 이렇게 네. 써놓은 거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약간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상태에서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직 먼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이것도 좀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 정도는 단행이 됐었으니까요. 이게 어느 시점에는 또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지금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천 단위의 그런 화폐를 쓰고 있다니까 그런 거는 좀 반영도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금 거래를 별로 안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네. 어쨌건 이런 부분은 이종태 팀장님이 오면 전체적으로 네. 왠지 최영석 기자는 그냥 소식만 전해주는 걸로 이런 일이 그럼요. 있다. 네. 아, 이런 정도로. 네. 저는 소식을 전하고 이런 거랑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그 정도 역할을. 오늘 이런 잔재미들을 담당하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돈과 경제에 관련된 돈 이야기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뉴스 AS까지 네, 그리고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을 재촉하는 최영석 기자의 거꾸로 드셨네요. 네, 마음이 급해요.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서 오늘 경제 뉴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영석 기자. 고맙습니다. 네.